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왕궁에서 나올 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사무엘, 다윗은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다윗은 뭐 수십 년 쫓겨다녔으니까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2번 시작. 응답. 심지어 응답도 상관없어야 돼요. 3번 무응답. 무응답도 없어요. 이게요, 응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한 그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죽음도 상관없어요. 뭐 괜찮다, 상관없어요. 이게 사건 응답 무답요. 굉장한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 응답 안 온다 괜찮아요. 위드, 이게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이게 응답이요. 원네스, 그러고 무응답도 응답도 상관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 우리 중간에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렘넌트가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떨 때는 막 큰 응답도 옵니다. 이때마다 교만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응답 안 받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런 거 많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면 렘넌트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아니, 여기 지금 어른들 많이 메시지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거 늘 만나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면 애들 어떻게 살 겁니까?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뒤로 넘어가서 기도 있죠. 기도 딱 있습니다. 알겠죠? 기도 줄 쳐놓고 이번 주에 서미타임 때 기도 계속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 위기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전도학 한번 볼게요. 앞 페이지 다시 볼까요? 오늘은 따라합니다. 유일성입니다. 서론 유일성입니다. 지난주는요 오직이었고요. 오늘은 유일성인데요. 무슨 캠프를 하라 하셨냐? 따라합니다. 유일성 캠프.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문제, 위기 와도 상관없고 응답도 상관없어요. 응답 왔는데 왜 상관이 없나요? 응답 받으면 좋은데. 근데 응답도 상관없고 응답이 안 오는 무응답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위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또 새벽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따라합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응답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응답이지 문제 위기 왔다 상관 없다.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24는 뭘 하셨냐, 24는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권찰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24는요 모든 게 다 답입니다. 모든 사람도 사건도 일도 나에게 다 답이 되는 게 뭐냐, 24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따라합니다. 원네스, 응답 온 것도 응답이 안 온 것도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십니다. 응답이 있는 것도 응답이 없는 것도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든 것은 뭐예요? 답. 답이에요. 모든 것 답입니다. 모든 문제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사건도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오면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긴다 했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죠? 감사가 나와요. 또 뭐가 생기죠? 평안. 문제가 없어졌다고, 위기가 안 온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6장 10절에도 죽을 위기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 평안한 힘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문제, 위기, 사건 상관없이 평안해요. 왜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오죠?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생기면 그게 뭐죠? 증거를 하셨어요. 요게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24시란, 따라합니다. 24시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답입니다. 계속 메시지에서 흐름에서 나오고 있죠. 저희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보좌의 축복 24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 24시 393 기도. 매일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 친구에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근데 어제 유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죠? 어떤 정신질환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 심각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놓고 내게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393 기도. 우리 계속 이거 메시지에서 하고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요 위에 보고 요거 보고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시작. 오늘도 움직이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 따라합니다. 트리니티, 지금도 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내 느낌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줌으로도 예배하고 있고 여기서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뭘 주시죠? 우리에게 오력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뭘 주신다고요? 오력. 오력 뭐죠? 시작. 이 다섯 가지 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항상 처음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하게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어떻게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움직이는 모든 걸음 속에 성부 하나님 지금도 뭘 이루시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삶 저주가 무너지고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러면 삼 했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시작.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드론 파워를 누리게 하시사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넣으신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교회 전문성 공부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게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삼 뭐죠? 삼 생명. 그 다음 삼 초월. 그 다음에 삼 전무후무. 맞죠?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쓰는 것만으로. 자, 삼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홉 가지 무슨 축복요?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데 삼 뭐죠?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뭐죠? 삼? 삼 생명. 지금 이 시간 삼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요. 내 안에 이미 내게 이미 뭐죠?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받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 그리고 뭐죠? 삼 초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축복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에서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헤드쿼터리죠. 헤드쿼터는 뭐냐? 위에서 센터에서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로 우리 여기 있는데 내일 갈 학교 현장에 우리 집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초등부 렘넌트 다 살릴 수 있죠. 그 다음 뭐죠? 237의 빛 전 세계 현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3 전무후무.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거 다른 사람 할 수 없고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죠. 그 다음 뭐죠? 교회. 또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 그리고요 현장 내 학교를 살리는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3, 9. 그 다음 뭐 남았죠? 3. 시대. 자 읽겠습니다. 시작. 3. 시대. 목회자 70제자 중직자 70현장
렘넌트 부교역자 70 나라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70 전 지역과 전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헤븐니 파워 달란트 미션 위로부터 주시는 힘 달란트 미션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공부 만남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요게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내가 누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자, 위에다가 저거 뭐 지금 그 이 위에다가 내가 생각나는 사람 한번 적어 봅니다. 세 명만.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할 세 사람만 적어 봅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393 이 기도를 드리실 때는 나에게, 내실 때는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세 사람에게 합니다. 한번 적어 봅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지. 아무나 다 적어도 됩니다. 세 사람은 딱 적고 나중에 세 사람 누구 적었는지 반별로 포럼합니다. 알겠죠? 우리 줌으로 했는 랩런트들은 세 사람 적고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어떤 세 사람 적었는지. 오늘은 윤혜 혼자만 왔네요. 윤혜도 세 사람 적어보세요. 보좌의 축복 전달할 세 사람 적어봅니다. 자, 세 사람 적었죠. 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393 계속 누리고 전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메시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들 진짜 해봅니다. 알겠죠? 진짜 해봐요. 자, 우리 오늘 메시지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보좌의 축복 24로 행복한 영적 서밋. 종이 있죠? 자, 서론 보겠습니다. 시작. 서론 보좌의 축복 함께. 자, 서론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봄 방학 때 집중 훈련 할 때 2주 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2주 동안 할 때 한 번 딱 왔는 랩런트가 있는데 그 한 번 딱 왔는데 딱 이 랩런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 보좌의 축복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보좌의 축복 안녕하세요 하는 랩런트 있거든요. 누구냐면 오늘 이제 비센터에서 왔는 윤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윤혜 한번 박수 쳐주세요. 그 비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교회 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비센터에서 4명 왔고 오늘 우리 윤혜 혼자 왔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맞죠? 우리 2주 전에 만나서 기도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장소에 모든 만남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올 새벽에 목사님 말씀 주셨죠. 특별 새벽 기도에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뭘 하셨냐? 따라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계속 기도하라 하셨어요. 계속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가정에 자리에 학교에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특별 새벽 기도 때 하셨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누리면 뭐가 오냐. 아까 우리 전도하겠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뭐도요? 문제도 위기도 심지어 응답도 또 무응답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똑같았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노예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노예로 간 것도 감옥 간 것도 총리 된 것도 상관없어요.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누가? 왕이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 무슨 축복이죠? 따라합니다. 위드.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다. 메시지 하셨죠? 위드.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좋은 학교를 갔다. 좋은 직장을 갔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집에 축복이 많이 왔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집에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내가 원했던 질병도 다 없어졌어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크로스비 태어나서 생후 6주 만에 눈 두 개 다 잃었어요. 눈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크로스비 눈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또 사망하셨어요.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저주예요. 이 문제가 위기가 무응답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저주 받았어요? 아니에요. 뭐냐? 따라합니다. 위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알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 누렸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죠? 전 세계를 살리게 됐어요. 전 세계를 살리게. 그렇기 때문에 눈 안 보이는 거 그 문제예요? 눈 안 보이는 게 위기예요? 내 딸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여. 여보! 문제 위기 아니고 혹은 눈이 보여. 응답도 아니고 무응답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동생이나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 옆에 보고 같이 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만났잖아요. 기적입니다. 지우야, 기적이야. 전도사님 오늘 교회 나온 게 정말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보고 너와 함께 하셔. 그게 응답이야. 알겠죠? 서한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 와도 위기 생겨도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괜찮아. 알겠죠? 요 사실 딱 기억하면서 메시지 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자, 밑에 있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앉을 때도 길 갈 때도 가방 메고 학교 갈 때도 아까 전에 환희 율동 혼자 할 때도 기억하세요. 환희 혼자 해봅니다. 보좌의 축복. 알겠죠? 율동 혼자 여 앞에 서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Very good. 오늘 자, 따라합니다. 드론. 드론이 뭐냐? 보좌입니다. 따라합니다. 드론. 자, 드론 하면 보좌인데 이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죠. 보좌에서 뭐 더 주시냐? 따라합니다. 파워. 힘도 주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보좌에서 힘도 주시고요. 뭐 더 주시냐? 따라합니다. 탤런트. 천재성도 위로부터 와요. 우리 부모님들 천재성, 렘넌트의 천재성, 탤런트는 엄마가 아빠가 주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줍니다. 그 다음 뭐죠?
미션. 따라합니다. 미션. 세계 복음화하는 이 미션도 어디서부터 와요? 따라합니다. 드론. 보좌로부터 모든 게 와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이번 주에 따라합니다. 누리고. 아까 세 명 적었죠. 세 명. 세 명 따라합니다. 전달하고. 요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나 하지 마라 했냐? 불신앙은 버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내 입장은 버리고, 내 의견도 버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따라합니다. 뚫온. 따라합니다. 뚫온. 보좌를 누리고 전달하는 요것만 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 흐름입니다. 내 모든 거 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리고, 빨리 버리고, 상고삼 이거 누리라 메시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합니다. 자, 1번 시작.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뭐야? 행복. 따라합니다. 행복. 자, 말씀 속에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서 아,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최고 행복이구나. 최고 축복이구나. 시공간 초월이구나. 그거를 누렸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렘넌트들 지금 이 메시지 듣잖아요. 서미타임 가지잖아요. 그 시간 가지는 게 행복이에요. 진짜. 그 시간 없이 다른 거? 다른 거? 너무 많이 세팅돼 있다 하셨죠? 다른 건 너무 많이 세팅되어 있어서 문제 오잖아요. 이번 주에 봤던 프로그램 있습니다. 금쪽 같은 땡땡땡 봤는데 너무 전사님 보면서 느꼈어요. 아,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엄마가 관심을 많이 줘도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관심을 안 줘도 방치되고 어떻게 알아? 관심을 너무 많이 줘도 애가 이상해지고 관심을 안 줘도 에. 그래서 그걸 느껴져. 관심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관심 너무 안 줘도 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세팅하세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뭐 많이 주고 많이 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팅하면 돼요. 다른 건 너무 많이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힘 없으니까 5학년이 친구하고 내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나를 떠났어. 내가 막 편지하고 막 아는 척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더 이상 나랑 놀지 않는데 그 친구 문제 왔다고 갑자기 얘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친구하고 싸웠다고 그 친구 때문에 얘가 정신 문제가 온 거야. 또 뭐가 있냐? 엄마. 엄마 때문이래. 다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랬어. 엄마 때문에 하는 말이 엄마 때문이라.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리고요 또 뭐냐 뭐가 있었냐.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가 너무 말을 안 해.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아. 아빠 때문이래요. 친구, 엄마, 아빠 때문일 수 있겠죠. 근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 사실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나가면 흔들립니다. 집에서도 흔들립니다. 이 여기에 대한 답과 따라합니다. 확신. 자, 영어로 하면 따라합니다. assurance. assurance 하면 확신이 확신. 확신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에 확신과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볼까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뒤쪽에 다 적어놨습니다. 뒤쪽 펴고 뒤쪽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죠? 참 제사장,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참 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주와 재앙,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끝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핑계됩니다. 친구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공부가 안 돼서. 뭐예요? 진짜 근본적인 답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렘넌트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공부, 스펙, 뭐 비교, 이런 걸로 찾는다니까. 아, 여보,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애들 다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근본적인 답.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수만 개, 수천 개 될 수 있어요. 핑계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한 가지.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답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친구 때문, 엄마 때문, 아빠 때문 맞죠. 중요한 건 그 배경에, 그 배후에 누가 존재해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이건 몰라요. 모든 학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몰라.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뭐라 하죠?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고 돈도 많이 있고 한데 뭐를 모르냐?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데 가정도, 인간관계도, 경제도, 모든 것 뭐냐? 영적 싸움 싸우라. 뭐 영적 싸움 싸우라 하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답과 확신 없으면 나가잖아요. 세상 나가잖아요. 속아요. 속습니다. 뭘로 속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스펙, 비교. 아, 어릴 때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그랬다. 아니에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공부, 철학, 착한 거 길 아닙니다. 돈 많은 것도 길 아니에요. 돈 적은 것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길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문제에 있는 집들이 다인데 길은 한 가지예요.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 지금 학교 개학했죠. 친구들 가운데 문제 있는 친구들 있다니까요. 그 문제 있는 친구들이 길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길을.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길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수많은 길을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사를 하면 좋겠어요?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애들 이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이름 짓는 것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 전도사님 집 근처에 무당집 있는데 24시 불 켜져 있어요. 24시. 그리고 봉고차 하나 딱 대져 있는데 그 봉고차 왜 대져 있냐? 딱 새벽에 있잖아요. 봉고차에 사과, 바나나, 돼지 실어 갑니다. 봤어요. 그리고 오후 딱 되잖아요. 가면 싣고 다시 옵니다. 그 뭐예요? 뭐하고 온 거예요? 굿하러 갔다 온 거예요. 제사하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어떤 공사하는 공사장 있어요. 공사장. 공사하는 그 현장 있어요. 아파트 올리겠다고. 근데 뭐시기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현장에 뜩 보니까는 스님이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길 한복판에서 봤다니까요. 지난주에 길 한복판에 어떤 머리 깎은 스님이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요 아저씨도 다 여기 양복 입고 다 서 있고 이래가 절하고 돼지에 5만 원짜리 막 끼워놓고 그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게 복입니다. 다른 건 너무 많이 세팅되어 있어서 문제 와요. 진짜.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들이. TV를 오랜만에 봤는데 TV 프로그램들이 연예인들, 가수들 나와가지고 자기 있는 막 인생의 문제들 막 꺼내놓는 막 어떤 프로그램은 막 명상하고 막 자, 오늘 나를 비웁시다. 진짜 프로그램 있어. 남자분인데 쫄쫄이를 입고 나와서 막 요가 막 하고 쫄쫄이 레깅스 입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팅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뭐가 행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게 참된 행복입니다. 지금 코로나잖아요. 엄청 많이 걸려요. 확진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집중. 안 나가면 더 좋고 나가도 감사하고 안 나가면 또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시작. 보좌의 축복 24. 보좌의 축복입니다. 무조건 학교 가서 가방 메고 갈 때도 보좌의 축복 생각하고 학교 가서 자리 앉잖아. 아니야 유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도 지우야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도 윤혜야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도 보좌의 축복 그것만 생각해요. 진이야 알겠지?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생각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보좌로 연결됩니다. 생각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보좌로 연결되는데요. 자 2번 봅시다. 2번 헤븐니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따라합니다. 주셨으니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받았다. 따라합니다. 받았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심어 두셨어요. 보좌를 하나님 보좌를 주세요.
보자를 이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미 보좌의 축복 내 안에 두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안 누릴 뿐이지 보좌의 축복 내한테 주어져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헤븐니 탤런트 천재성이죠. 이것도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탤런트.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살리는 탤런트. 살리는 게 탤런트입니다. 알겠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살리는 게 탤런트입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게 탤런트예요. 자, 세 번째 뭐죠? 헤븐니 미션. 이 미션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요. 뭐라 하셨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하셨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헤븐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는 헤븐니 파워. 자,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가 헤븐니 파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살리는 건 헤븐니 탤런트, 천재성.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 그 다음 뭐죠? 헤븐니 미션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항상 하늘 함께 하시니까 2, 3, 7, 5천 종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현장에 가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움직이시는 선생님들 혹은 뭐 집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찬양입니다. 따라합니다. 랩런트는 2, 3, 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요 찬양 부릅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에 새로운 곡 가사를 바다에서 다 지으셨다 하셨는데 이 찬양 우리는 또 그때까지 불러봐야겠죠. 1절만 가사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합시다. 오늘 랩런트들 많이 없죠. 자, 자리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은 자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보좌의 축복 24 행복한 랩런트들. 자, 우리 1절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1절 시작. 힘들지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을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그 다음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2, 3, 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지니야 시공간. 조월이 너의 것. 2, 3, 7 현장이 너의 가.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자, 뭐 한다고요? 가사를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말해요? 틀리게 말해. 준아
틀리게 말해. 그래서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거짓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틀리게 말해. 알겠지, 에스더? 틀리게 말한다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맞게 말해. 맞죠?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자기 기분 나쁘잖아. 더 틀린 거야. 그래서 뭐 하지 마? 힘들지 마. 아주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 100% 다 믿지 마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자,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해? 시우야? 느끼는 걸 어떻게 말해? 이 가사가 어디 갔어?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맘대로 말하잖아. 본인 감정 느낀 거 얘기한다고. 엄마는, 따라합니다. 엄마는 자기 느낀 것대로 너희한테 얘기한다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100점 맞았어, 100점. 근데 나는 70점 맞았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야, 누구누구는 100점 맞았더라, 니는 뭐 하노? 뭐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맘대로 말해요, 맘대로. 지 기분대로 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 흔들리지 마. 맘대로 말한다니까. 맘대로 말한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맘대로 말하는데 그걸 믿는다니까. 맘대로 말하는데 이 친구 5학년인데 5학년인데 이 친구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단다. 갑자기 친구 생각하면 온몸이 다 아픈데 이게 꾀병이 아니라 진짜 이 온몸이 다 아픈 걸 느끼고 있대요. 맘대로 말하는 거 그거 왜 그거 가지고 왜 속상해하냐고.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마. 분명히 나중에 직장 나가면 이상한 상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상사 있어요. 욕한다니까 막. 커피 갖고 와! 하고 막 커피 심부름만 했다 하는데 맘대로 말해요. 속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 어떻게 한다고? 조금만 한다고? 잘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 비난하는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 주은아, 잘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 할, 그게 딱 한 360일 각인되어 있어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나는 왜 그럴까? 그래서 그렇지. 내 혼자 자책할 필요 없어요.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뭐 한다고? 진짜 있잖아요. 쪼매란 것 가지고 난리 납니다. 먹을 거 안 좋다고. 진짜 형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 더 사랑하는 거 보고 그 쪼매란 거 그거 보고 옷 나는 왜 예쁜 옷 안 입혀? 그런 걸로 뭐 하냐? 욕심 부린다니까.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헤븐리 파워. 따라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 세 가지 있으니까 따라합니다. 양보하면 된다. 사무엘, 다 양보하세요. 동생들한테. 알겠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양보해도 상관없어. 따라하면 상관없다. 힘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 마지막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떡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뭐라고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파수꾼. 따라합니다. 나는 파수꾼. 잘 못 보고 잘 못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줘야 돼.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 진짜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만약에 힘이 없어 내보다 여은이가 전도사님보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 근데 제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와줍니다. 근데요, 진짜 안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인기 있고 힘 있다고, 야, 내 거 갖고 와, 네가 내 가방 들어줘, 가방 막 가방 셔틀, 빵 셔틀 알아요? 빵 사와, 야, 매점에서 라면 사와. 진짜 힘 없는 사람, 에, 진짜 힘 없는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나는 파수꾼. 알겠지? 파수꾼. 그리고 뭐죠? 너는 치유자.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의사. 서하나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의사. 앞으로 저거 때문에 문제 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야, 100% 다 문제 온다. 알겠죠? 100% 다 문제 와요. 그래서 뭐 하지 마? 치유해야 해. 자, 따라합니다. 영적대사. 진이야, 영적 대사다. 알겠지? 길 잃은 사람 길을 어떻게 해야 돼? 길 잃은 사람 길 찾도록 어떻게 해야 돼? 안내해야 되잖아. 따라합니다. 참 선지자. 길 안내해 줘야 돼. 그건 네 사명이야. 알았어? 네. 자, 미래 지도자. 따라합니다. 미래 지도자와 세계 서밋들을 살릴 영적 서밋. 따라합니다. 나는 왕들을 상대할 영적 지도자입니다. 알겠죠? 왕들을 상대할 사람이야. 왕들을 상대할 사람이 맨날 삐지고, 뭐 안 해주면 삐지고, 울고, 에이, 전도사님 누가 괴롭혔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탤런트, 헤븐니 미션. 들어온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 축복하고 싶은 사람 빨리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기도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죠? 아빠 있죠? 아빠 적었나? 누구 적었나? 아빠 적었지? 봐라, 저 사람 안 봐도 알잖아. 자, 기도합니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움직이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사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넣으신 영혼, 에덴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주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빠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교회 전문성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부에 역사하셔서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렘넌트들, 나의 공부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자, 3시대 시작. 목회자 70제자, 중직자 70현자, 렘넌트 부교역자 70나라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70전 지역과 전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헤븐니 파워, 달란트 미션, 위로부터 주시는 힘, 달란트 미션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공부 만남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죠? 누구 생각했어? 누구 생각했어요? 연이 누구 기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자, 얘기해봅니다. 에스더 누구 생각했어요? 세 명 누구 했어요? 외가족 친가?
큰지 친척들 다 했고 또 누가 했어요? 한번 얘기해 봅니다. 누구 했어요? 누구 했어요? 세 명 아니고 누구 했어요? 누구 했어요? 어? 아, 친구들 했어요. 다슬이 누구 했어요? 정복이 오빠 했어요. 혹시? 전도사님 정복이 오빠 생각했는데. 또? 누구 했어요? 최은희 권사님 누구 하셨어요? 신랑? 남순영 권사님 누구 하셨어요? 진희! 와! 또? 박미영 전도사님 누구 하셨어요? 오직 복음바! 노정희 선생님 누구 하셨어요? 아, 안 나온 렘넌트를 놓고. 또 우리 안은숙 집사님 누구 하셨어요? 아, 아들! 이야, 우리 조미영 선생님 누구? 오, 아들! 또 우리 박은경 선생님. 비센타, 우리 장로님 누구 하셨어요? 에? 교수님, 아, 교수님, 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해방님 파워, 탤런트, 미션 가지고 길을 잃은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에 행복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집중, 말씀 묵상으로 24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모든 렘넌트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